카페. 아, 깜짝이야. 노루, 노루예요. 아이고, 노루 처음 밤수가. 아이고, 이 물량아리신 수막리 오문이 이런 건 기본이라. 경마랑 오늘 말을 여기서 풀어보게. 장사들 그랬어. 아, 소감수다. 소감수다. 네. 네. 어찌난 그딘 자꾸 올랍니까? 아, 자꾸 가야 주게. 아, 우리 동네 물량아리인데 우리 안 가면 누가 가? 아이 동네과. 동네 주게. 그만셔 보자. 일단은 예, 저거 먼저 시켜놔게. 하하호가 낫잖아, 가만히. 나는 행복 가득해라던데. 알았습니다. 주자니 부탁해요. 이거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예, 네, 혼자 내봅시다 이제. 언니, 이거 진짜 행복한 거. 아이고. 너 행복할 거야? 얘기해. 아이, 완전 행복한 게. 이거 먹으나 하하호. 예, 예, 항상 즐겁습니다. 여기 수막리는 조그만한 마을이지만 부녀회 인원수들이 없다 보니까 큰 행사, 뭐 경로잔치나 또 마을에 무슨 행사 그런 거 있을 때는 가서 조금 도와주자. 그래서 그 조직 처음에 조직하게 된 거다. 게 아니, 아까 커피 만들면서 들어보니까 뭐 사회적 기업 뭐 그거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물량아리가 남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면서 우리 동네 이신거는 아맹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회장님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요? 언니 해보쿠가 영어니까 허케. 그러면 우리 시작을 이제 밟아가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소통센터 제주탐구생활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의뢰받아가지고 거기 사무실로 우리 찾아가는 뒤 다 처음부터 몰라보난 나 못하켜면 그냥 그냥 물어보면 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봅서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서게. 거기 가서 들어보면 허당 보니까 걔도 아이고 시작이 진짜 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습지가 몇 년도에 지정됐죠? 2006년도. 그러면 그 전에도 어쨌든 물량아리 습지는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마을 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막 관심 두지를 않고 한 번씩 기자 운동 삼아 강 기자 보면서 아 좋다 이 정도였는데, 식생조사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희귀종들도 많고 예, 곤충들도 진짜 솔직히 많고 이런 것이 다 보이니까 참 이런 좋은 곳도 있었구나 이런 좀 감탄이 많이 엠수다게. 평상시에는 지나가는 곳도 아이고 저거 검질인디게 영해난 것이 유리왕 아우 이게 모니터링 허당 보난 게 다 족보이신 거. 아니 족보이신 거 그 방울꽃도 요새 완전 예쁘게 보라색으로 피었신데 완전 이거 그림이라 그림. 또 물량아리 습지에 가면 새들이 그냥 아침에 서늘 때 쭈르륵 열지형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 그림책이라 그것도 좋고, 또 물량아리 정상에 가가지고 딱 둘러보면 아이고 이거 천국인가 어떤 거나 요런 곳이 생겨신고 할 정도로 기분이 완전 100% 전환. 그 고랑 몰라 그 와본 사람밖에 몰라. 후원 내 조직된 지금 예비 사회적 그 팀들이 홍보식 돌아가멍 지킴이 활동도 하고 쓰레기 주스레도 댕기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우리가 계단 탐방로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이름을 붙여주자 해가지고 편말을 거기에 곰솔라면 곰솔 그 종이 판대기에다가 써가지고 보람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저 새우란이나 이런 저 우리 물량아리의 뭐 출란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청년 내 부녀회 전직 회장님들도 전부 동참을 해서 그걸 복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집안일 하죠, 반일 하죠, 이저 사업 하죠. 이거 집이선 뭐래 나는 수가.
아이고 게 머리 내도 게 집이 거 해동된 기사 죽이면 어떤 걸 거라 처방한테 양 우리 저 나의 내일에 저 물량아리 갈 건데 농약 칠 거 있으면 빨리 해보러 강아내면 나 못해요 혼자만 해야 돼 기냐 그럼 내일 아침 일찍강 해볼게 해동게 그 날짜에 맞춰 가고 걔는 몸 피곤한 걸 여기서 힐링하는구나 그렇죠 완전 힐링 완전 좋아 막 그냥 엔돌핀이 그냥 팍팍 생기고 집이 가면 해야 될 일 생각도 안 나지만 막상 집이 가면 또 그걸 부지런히 해줘. 걔는 아, 더 부지런해진다. 예. 지금은 완전 좋아. 아. 왜 좋으냐? 여기 물량알이 딱 올라가다 보면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 딱 가서 보면 360개 오름 중에서 거의 반은 그 뒤 다 보일걸. 완전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데 집에서 서방향 쌍 물량알이 올라가봐. 완전 좋아. 완전. 이번 주에 와야겠다. 진짜 아유 집에서 그렇게 막 쌓아도 물량알이 올라갔다 오면 완전 그냥 시원한 거라 물량알이가 이거 마을 하나 전체를 뒤집어 놨구나 뒤집어 감서 지금 완전 뒤집지 못하고 이제 100% 뒤집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잡고 있다 영아리가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탐방객도 또 2, 300명씩 와 근데 사람들 말도 주고도 안 들어 탐방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신 뒤 수쿠터 끝에 가는 게 거기 막은 창인데 내려가다 내게 또 안전사고 나고 게 꼭게 가지 말래는 헌디만 초장가 또 저긴 게 또 독사 같은 것도 간에 네.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춤도 안 해주게 카메라 렌즈가 딱 팍 되니까 가위가게 지잡으리고 암식 하거든 놀래연 게 그게 그 자기에도 보호하지는 아 걔는 옆에 사람도 다 놀랭 자빠질 정도로 걔 겅 말 안 들면 안 돼주게 개민이 우리가 학군 보탬 되게 우리가 이거 저 캠페인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마시 한번 해보겠어 아 완전 좋다고 아 너무 좋다 응 아 야 이거 맨발이나 이거 슬리퍼 이거 너무 자기야, 좋다 우리 이거 슬리퍼 신고 올라가도 되나 여기? 아 무사 이제 저 슬리퍼 신은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 아유 시원하고 좋구나 이거 아 위험할 것 같은데 아이고 괜찮아요 양양 이거 이거 슬리퍼 신은 이거 뭐하는 것과 이거 어디 올라가지 님숙하게 이거 먹고 하게 슬리퍼 신은 와서 봐 예 무사 시원하고 좋은데 아이고 게 슬리퍼 신은 가면 안 돼요 이 슬리퍼 신으면 미끄러운 거 올라가지 못하고 운동화라도 신은 와서 주게 아, 여기 정말 좋다. 진짜 에이. 좋다. 아, 진짜 귀엽다. 어? 여기 봐봐. 왜. 야, 진입 금지. 무슨 말이야? 아, 이런 데 들어가야 막 볼 것도 많고 완전 좋대는 난. 진짜. 아, 어디 들어가지, 염수가? 어디? 무사마 씨,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 저 한글도 몰람수가게 저 진입 금지랜 써져 있으게게. 아니, 요디 들어가면 뱀도 하고 찐득이도 하고 안 됩니다, 게 뱀 물리면. 큰일 나. 오! 세우라, 세우라! 아, 이게 세우라! 빨리 계좌, 계좌! 아이, 뭐 어떻게 해! 들어와, 빨리! 아이, 빨리 가자! 또 언제 이건 또 갖고 왔대? 아, 뭐 판수가! 아, 여기 식물들이 다 소중한 건데 그거 다 파보면 됩니까? 잘 봤지, 양? 여기 물량알이 찾아오시는 탐방객들, 탐방객 여러분들 맹심해근에 식물도 훼손하지 말고 올 때랑 꼭 운동화 신어 오고 또 탐방도 벗어나지 말아근에 조심히 재미있게 즐기단 갑서야.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늘 밑에 앉아있으니까 바람이 솔솔 부는 게 시원하네요. 아이고 여기 누워 있으니 조목 크다 이거. 아이고. 근데 이 왕왕하는 소리 무슨 소리일까? 벌 소리 같은데? 에? 벌 있다고? 벌 좀 날라다닌다 어떡해 여기 어떤 게 노십대가 하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리오십시오 이리오십시오 아니 이거 너도 그 저 벌 주인이니까? 예 제가 주인입니다 아 보라니 모자가 또나 예. 이거 다행히 이거 예. 저 세워 가든 상관이 예, 예. 저 그립서 우리 저디강 예. 산도록한 거 혼자 해야 안네. 아, 예, 예, 예. 오십시오.
삼촌 뭐 시원한 거 뭐 드시고 가?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로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부탁해. 알겠습니다. 삼촌 혼자 해봅시다 이거. 아 예. 아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이거. 아 좋다. 근데 삼촌은 이거 먹기도 전에 시원한 걸 알아보렵사 해. 야. 아니 보기만 해도 시원한 거 앞두게. 얼마나 되셨어요 양봉하신지? 뭐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버지 때부터 하셨어요? 아니면은? 예, 아버지 쪽에부터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양봉하는 거 이렇게 눈여겨보고 지금 내가 양봉하는 원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래도 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옛날 우리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 하던 방식하고 네. 지금 하는 거하고는 많이 그 차원이 틀려 맛이. 옛날에는 우리가 벌통을 쥐고 가서 산에다 놓고 아유. 내려오고 암미경이 때문에도 저 산꼭대까지 이거 지르면 허리 끝 차질 것 같고 한 번쯤은 아버지 나 이거 못했구나 진짜 아이고 그치기 딱 죽습니다 어른들 어른 마령하면은 맞아 예 무다 예. 저 뭘 달구지 핵이네 가고 오지 않습니까? 아 비포장 도로니까 그 철마차에 이렇게 아. 가면 뭐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납죽해 그 한번 옮기는데 벌들도 굉장히 그 많이 죽기도 많이 하고 아. 옛날 양봉하던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었다 네. 그러니까 벌 보면 삼촌 형 혹은 닮았대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거 어떤 집에 가면 벌들이 막 독해 마신 게 예. 그리고 또 사람이 좀 차분하고 뭐 한 집에 벌들은 가면은 좀 순하고 걔는 사람 닮아가는 것도 같아 마시 아. 그럼 선생님 삼촌네 벌들은 어때요? 아 우리 벌들은 순합니다 아. 같은 일행들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순해 잘 쓰이지도 않고 아 신기하다 산에 오면은 벌레서 산에 오면은 산에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좀 마음도 차분하게 좀 가라앉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양봉도 하면은 예. 그런 대로 괜찮아요 벌들령 놀아다니는 거 보면 이거 우리 벌이야 누기네 벌이야 이거 딱 알아집니까? 날아다니는 것을 그 봐서는 모르고 예. 딱 뚜껑을 열었을 때는 벌들은 이렇게 이사 표시를 예. 이렇게 날개짓으로 업주게 행동으로 아, 주인 놈은 이게 뭐 꽃은 꽃이 어디 있고 뭐 멀리 있는지 적게 있는지 이렇게 가까이 원을 그리면서 날아다니면은 그건 가까운데 꿀들이 많이 있다 하는 표시고 멀리 이렇게 돌면은 멀리 꿀이 많이 있다 하고 벌 놔두는 그 구멍을 소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문지기 하는 그 벌들이 있습니다. 그 소문 앞에 있으신 문지기 벌은 대충 몇 마리 되나요? 혼통에? 아, 그는 몇 마리 안 되고 한 대여섯 마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개나 그거구나, 개. 아, 좀 아시네. 아니, 아까 강 봤신 뒤에 한 여덟 마리가 있어. 어째 이게 문지기 형 한구형 보난 아이 저 우리 왕전에 관한 건지 몰라도 예. 저 온도 체크 임식되다 개 그. 너민 벌들을 못 들어오게 어제 여왕벌 이제 혹시 코로나 걸릴까 보네 벌들이 땀 냄새 같은 거 기가 막히게 뭐 잡았는데 아이고 나 이제 올 때 됐어 이제 올 때 됐어요 나 땀 많은데 땀 냄새 많이 났거든 오지 말라 나 먹을 것다 이러고 오지 말라 다른 거는 그냥 혼자 해도 이렇게 쉬면서 해도 되는데 채밀할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땡볕에서 벌통 위에 앉아갖고 이렇게 작업해보면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재작년인가? 예, 막 비하영 올 때. 태풍이 있어놔서 맞습니다. 예, 예. 그냥 그때 그냥 와보니까 그 저 벌통만 뒤집어지고 벌은 살아있을 때가 안 해. 예. 그래도 어떻게 살려갖고 예. 예, 살려갖고 했었다 역시 그리고 올해는 장마가 길고 비 날씨가 많이 오니까 대부분 양봉관들이
애를 많이 먹었으면 신게. 벌 작업을 해도 가서 꿀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그날 일은 보람도 나고 좀 예, 기분이 좋지. 또 많이 안 나오고 뭐 별거 아니면은 일하면서도 이 기분이 별로 안 남아 신게. 양봉은 나이 든 사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전된 것이 별로 없어 마신. 그냥 그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배워갖고 양봉을 했으면은 우리도 편안하고 발전도 되고 할 건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삼촌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먹거리나 이런 걸 해야 돼. 그 젊은 사람 먹는 거 소개. 하하호호 에이드. 아, 여기 소개. 예, 요거 한 잔 딱 마시면 예, 기분도 좋아지고 막 하하하하 웃어질 거다. 예, 예. 젊은 사람 먹는 걸 한번 먹어보게. 예, 예. 하하호호 에이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쭉 들이쌓아 봅시다. 아유, 이거 먹으나니 완전히 기분도 좋고 형 지금이 우다. 아,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백기대에서 보는 이제 막 교회 닮아 와신데 카페 과 이디.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든 업종이지만 씨. 우리도 한번 얻어먹는 것도 없고. 아, 너무 좋죠. 영업전이라서 네. 대접은 못하고 제가 얻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놀 팔자는 아닌가 봐요. 어떤 게 좋을까? 기분 좋아 메리카노. 아, 기분 좋아 메리카노. 알겠습니다. 건물이 옛날 이거 저 동네 창고 건물. 네, 맞습니다. 네. 농협 비료 창고였고요. 비료 창고. 한 20여 년 전에 있던 거를 마을 분이 이제 경매로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네, 저희한테 이제 판 거죠. 그래도 어떻게 잘 어떤 구했다 해. 어, 다 됐네. 야, 빨라 빨라. 야박이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수원에서 이제 청년부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거 본 거는 이건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 모으는 목회가 아니고 네.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고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 뭐 돈도 없고 뭣도 없어서 한 2년 살다 떠나더라도 재미있는 신앙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 그 생각 갖고 내려온 거예요. 온다고 했을 때 네. 아내분이랑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시골이면 됐어요. 꼭 제주도일 이유는 없었어요. 아. 근데 아내가 제주도로 가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결정하게 된 거고 첫째 딸내미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지?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환경이 바뀌는 거 싫은 거죠. 그걸 애둘러서 말한 게 강아지 100마리 풀어놓으면 가겠다. 우리 못할 줄 알고 조건을 걸었구나. 조건을 거는 거죠. 강아지를 100마리를 강아지를 100마리 풀어놓으면 그래서 내가 오 괜찮다 새끼가 새끼를 낳고 나면 금방 100마리 된다. 그걸 이제 타협을 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 요만한 6개월 된 애를 그걸 이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보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죠. 수막리 교회라고 간판을 써놨잖아요. 조그맣게. 텍사스 표지판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본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실제 손님 중에는 교회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신데 내가 육지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했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새벽 기도니 수요 기도니 금요철에 하니 뭐 구역 예배니 하나도 안 하고 주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 빼놓고. 근데 뭐를 통해서 확신을 얻냐면
다리가 약해서 혼자서는 거동하기 좀 불편하신 분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모시고 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겠다고. 그래서 일요일 날 그 마스크 쓰고 1, 2m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예배를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어르신이라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대충 뭐 바디랭귀지 내지는 눈치로 뭐 이렇게 알아듣고 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야 내가 뭐 할 일 안 하고 있고 이건가 했을 때 그런 걸로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한가 하고 있구나 한 사람이라도. 원래 그 생각 갖고 왔거든요. 내가 뭐 사람 모으려고 온 거 아니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때 거의 하루가 멀다고 친구들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 왜 그러냐면 그 서로 스트레스가 가득한 애들을 모아놨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서로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또 선생님들은 그런 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를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제주도 와서는 법한포구에 가면 예. 포구가 4, 5m예요. 예, 예, 예. 바닥은 보여. 예. 근데 되게 깊잖아요. 예. 근데 친구들하고 거기서 다이빙하고 노는 거예요. 오. 더 놀라운 거는 그중에 친구들 중에 등치가 큰 애도 있어요. 예.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예. 그런데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친구들 같이 뛰어들어서 걔가 딱 보면 알잖아요. 예. 허우적거리면 바로 끌어올려줘. 근데 그 친구 엄마가 와 있었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그냥 와서 지켜는 보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맞아요. 놀고 있는 모습에 감사한 거죠. 아이들 안에서 아이들끼리 선생님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다 자기들끼리 그게 제대로 크는 거라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딸내미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갈 길을 좀 찾아가는 거 스스로. 우리가 도와주긴 하지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마침 엄마 닮았는지 미술을 좋아해서 그쪽의 학교를 찾다 보니까 프랑스 쪽의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면 프랑스어를 지가 배우겠다 하고 있고 미술은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냥 미술 포트폴리오 그 작품 준비하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걸로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보면 이 서귀포 쪽에서 한라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되게 넓으면서 실제 높은데도 높아 보이지도 않고 팔을 갖다 진짜 멀리 뻗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니까 바람만 봐도 이렇게 좀 편안하고 푸근한 거. 그러니까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자기가 원래 제주도 오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주 와서도 내려와서 얘기한 게 5분만 걸어 나가면 바다가 있고 5분만 벗어나도 산이 있고 너무 좋다고. 근데 신기한 거는 결혼할 때만 해도 벌레 하면 질겁을 해가지고 시골은 아예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진짜 그게 기적이죠 사실. 유쾌하고 또 행복하신 우리 카페 사장님이시자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사소한 이런 고민들은 갖고 계실 건데 그 어르신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96대신 어르신 때문에 고사리를 딸 줄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루는 딱 말씀하시는 게 뭐 새벽 5시 얘기하고 해 뜨는 거 얘기하고 고사리 얘기하는데 그 시간에 나하고 같이 고사리를 따라고 가자는 건지 그냥 하시는 얘기인지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어르신 댁에 가서 차를 세우고 있어봤어요. 뉘엿뉘엿 이제 6시가 다 돼가는데 해가 뜨는데 어르신이 나오시는 거라 고사리 따러 같이 가려면 자기랑 같이 해 뜰 때 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많은 데를 가겠다. 같이 그래서 데려다 주면 이제 고사리 어디서 따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따러 가자였어요. 제주도 내에서도 우리 수막리 이 지역이 고사리로 또 유명한 네, 지역이라서 또 이 나름대로의 그 어르신들이 자기만의 장소들이 다 있거든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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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어요. 아, 제주어를.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잘 알아듣고 저도 좀 살갑게
또 뭐 사투리라도 반응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꼭 제주어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네.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어르신들이 딱 얘기가 내 말 못 알아듣는구나 딱 그러세요. 뭐래 고람신지 알아지크냐 하면 이제 아, 이거 외래어다. 네, 차라리 영어면은 사전이라도 더 뒤져보. 외계어, 외계어. 외계어. 어, 진짜 거의. 아 그러면 방법이 호나 있긴 있수다. 아 그래요. 예, 소감수다에 예. 강창부 어르신이신데 이놈의 옷만 입으면 좌좌좌좌좌좌 사투리로 변사 도포를 해가지고 예, 도포가 하나 입주마시. 아이고 이 옷이 어떤 거 어울렴수다 딱 목사님 건게 하고 이 옷 입은 하고 떠나진 거 담수가 개마냥 호꼼 떠나진 거 담수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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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제 막 슬슬 나옴죠. 그럼 저 옷도 입고 회시나 제주어로 저 마을 분들한테 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 요 저 한번 방송에 한번 해볼까 마시. 예 좋습니다. 소감수다. 난양 저 마을 저 끝에서 카페 하는 황인선 램수다. 아이고 이거 진짜 막 신기하다 예. 입에서 막 제주어가 콸콸 쏟아져 나와신 게 맛이. 우리 수망리 삼촌들 그전에 나신 뒤 막 모랭고라도 하나도 못 하더라 그냥.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신 뒤에 이제는 이 도포 있어 그냥 다 알아들 거나 앞으로는 더 자주 인사드릴 쿠다. 몸도 맘도 다들 아프지 말고 예. 늘 건강하십소. 언제나 평안하게 기도하쿠다. 개민 나중에 또 인사드리크다예. 아멘.